니팔 영어는 나타내다. 신적 단순 사역형이에요. 그러니까 신적 단순 사역형이 뭐냐? 너 회개해라. 너 이거 갖고 다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. 또 10년 지나 봐봐라. 세월 계산도 못해.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. 어디서 제가 봤어요? 1초의 인생. 1초도 인생이라는 거예요. 예배 드릴 때 그 1초를 잘 파악해서 아멘 하면 나를 다 고쳐주세요. 정신이 고쳐지는 걸 회개라고 그래. 예? 느려 터지고 고집 세고 흐리고 이러면 안 고쳐지는 거야. 그걸 하면 지금 오는 거야 그냥. 그걸 못하다 보니까 앉는다고는 안 하잖아요. 내일 온다고 그러지. 내일 귀신 들어오면 참 힘들어. 너 나가 그럼 내일 나간대야. 그럼 내일 나간다면 상대방은 믿잖아? 내일 나간다고? 내일 안 나가. 내일은 또 내일이야. 에?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. 아멘. 그래서 니팔령이라고 했죠. 신적 단순 사역형. 수동사역형이야.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의 복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다 보여줄 텐데, 야 그거 하지마, 그거 해. 신적 사역형이니까 깨닫지 못할 때 제공되다, 준비되다, 서로 바라보다, 제공되다, 준비되다까지 니팔형이에요. 어디 가니까 뭐가 제공돼, 회사가 나타나, 회사를 주신대. 그냥 이렇게 경험해보면 그분이 나의 장점을 꽉 붙잡고 오는 거야. 장점을 보면요, 단점이 안 보여요.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야. 단점이 많이 보이면 복 못 받는 사람이야. 하나님도 사랑합니다, 감사합니다 이래야지.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이시오? 그건 진짜로 안 해줘. 예배 때마다 보따리 보따리 갖다 줬는데 네가 아멘을 놓쳤다. 너 정신이 다른 데로 가 있더구나. 너 마지막으로 순종 고구마 얼렁으면 된다는데 그거 안 얻어온 거나 너. 너 그거 값이야.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가.